아, 송국고등학교는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를 만나서 3-0으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4-3으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경기 내용 하나하나 자체가 체력적인 소모가 상당히 컸어요. 그쵸. 반면에 이 부평고등학교는 반영고등학교를 손쉽게 4-0으로 제압을 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자, 이 체력이 어느 정도 남았느냐 이게 이 결승전 무대 승부의 주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결승전 송곳고와 부평고가 만나게 됐습니다. 결승전 심판들 자, 이종민 주심과 박승범 부심, 이근식 부심입니다. 다재전 결승전 경기 참석하는 유승훈과 최창국 감독이 지도합니다. 서울특별시 송곳고등학교 선수. 자, 결승전 청사빠 서울 송곳고등학교 선수들 입장하겠습니다. 자, 정말 이 역전의 드라마를 쓰고 이 결승 무대를 밟은 송곳고등학교죠. 그 저력을 보여줬던 학교 결승전에 그렇죠. 3-0에서 기울어가는 이 팀을 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1번 문부성, 2번 이상윤, 3번 강병우, 4번 김준태, 5번 김지우, 6번 이희창, 7번 김영진 선수 순으로 출전하고 최창목 감독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경부장과 유성 감독이 자, 이어서 홍사빠 인천광역시 부평고등학교 선수들 입장하겠습니다. 자, 지금 막 반영고등학교를 4-0으로 가볍게 누르고 지금 결승 무대에 올라온 부평고등학교입니다. 자, 부평고등학교 선수들 1번 김진우, 2번 최정태, 3번 김남혁, 4번 심유찬, 5번 홍준호, 6번 김신우, 7번 이혁준 선수 순으로 출전을 하고 유선 감독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준결승 4-3 역전승과 4-0 가벼운 승리로 이제 결승에 합류한 두 학교의 결승 대결입니다. 우승을 향한 자, 52회 회장기 전국 장사시름대회 우승을 향한 대결 앞두고 있는 두 학교입니다. 송곳고등학교는 올해 결승전에 한번 올라간 바가 있죠. 예. 지난 진평 인사한배에서 아쉽게 경남 정보고등학교에 밀리면서 준우승을 차지를 했었고요. 그렇죠. 평고등학교는 지난 대회였습니다. 진평 인사한배에서 아쉽게 준결승전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3위를 차지한 전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두 팀 다 올해 첫 우승에 목이 말라 있는 팀들인데요. 자, 결승전도 아마 좋은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 두 학교 올 시즌의 첫 우승을 향한 자, 결승전에서의 대결 첫 번째 선수들 준비합니다. 문부성과 김진우 선수입니다. 자, 일단은 문부성 선수는 준결승 첫 판은 가져오지 못했어요. 네, 그렇죠. 하지만 이 홍사빠 김진우 선수는 준결승 첫 판을 가져왔던 선수죠.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이 두 선수 경기는 이제 해봐야 알겠죠. 자, 청사빠 김진우 선수는 2학년 학생이고 지금 보이는 홍사빠 김진우 선수가 1학년 학생이고 문부성 선수가 청사빠 이제 2학년 학생인데요. 예. 2학년과 1학년 학생 간의 첫 번째 대결이 펼쳐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첫 판 대결 문부성과 김진우. 청사빠 문부성 선수는 앞선 경기 상당히 팀원들에게 미안한 감정이 많았을 거예요. 예. 네. 본인이 지고 내리 이제 세 점을 먼저 내줬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본인 때문에 이 팀이 패배하지 않을까 불안했을 텐데 다행히 이제 결승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첫 판 역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두 선수인데요. 쉽사리 시작을 하지 못하고 있는 두 선수. 문부성과 김진우 시작합니다. 자, 서로 탐색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씩 밀어보고 있는 문부성 역으로 김진우 자, 앞무릎 치기! 버티면서 앞무릎 풀어! 아, 야, 자, 나가네요. 자, 경기 47초. 자, 두 선수 모두 이 씨름의 스타일이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두 선수가 맞붙다 보니까 자, 좀처럼 이제 승부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 순간에 조금은 예, 아쉬움을 느낄 법했던 김진 선수인데 남아있는 47초 다시 진행되는 첫 판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삿발을 잡는 자세가 굉장히 낮죠. 그리고 예, 가슴이 모래판에 닿을 듯말듯 자세를 낮추면서 지금 두 선수가 잡고 있는데요. 예. 자, 결승전인 만큼 무신중하게 삿발을 잡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일어섭니다. 김진우와 문부성. 아,
쉽지 않네요, 역시. 예. 네. 지금 서로 이제 예. 눈치 게임 하고 있죠. 그쵸. 어깨를 먼저 일어나면 어깨가 좀 높아질까 봐. 예. 네. 서로 어떻게서든지 좀 늦게 일어나 보려고. 네. 근데 자, 시작됐습니다. 다시 갑니다. 쉽사리 기술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자, 잡고 아무렇지게 김재덕. 자, 결국은 버티고 버텨서 이 앞무릎치기로 첫 판을 가져왔습니다. 자, 김진 선수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예. 근데 경기를 보면은 아주 지금 뭐 고등학교 한 3학년 선수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 같아요. 노련하군요. 네. 예. 야. 상대방의 힘을 아주 잘 이용할 줄 아는 선수입니다. 네. 자, 첫 대결 첫 판을 가져왔습니다. 김진우. 문부성과의 두 번째 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학상대에서 전경급 3위에 입상했던 청사관 문부성 선수와 자, 문부성 선수는 올해 열렸었던 지난 그 학산배 대회에서 경량급에서 3위를 차지했던 전적이 있고요. 올해 그 선수권부에서 이미 김진우, 홍사빠의 김진우 선수는 1위를 차지했던 전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개인전 성적들은 네. 또 좋아요. 두 선수 모두. 특히나 이 1학년이 1위를 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죠. 그만큼 예. 이 김진우 선수의 경기력이 매우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자, 일단은 1대 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중심 싸움에 각 싸움에 자, 역시 쉽사리 일어나지 못하고 있죠. 자, 먼저 김진우 선수 살짝 예. 일어났다 다시 앉았습니다. 그렇죠. 첫 판과 좀 비슷한 양상. 네, 상대가 먼저 일어나기를 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예. 네. 자, 거기서부터 경고를 받지 않을 선에서 최대한 늦게 일어나보려고. 예. 그만큼 이 선수들에게 어깨 위치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금 당기기, 앞무릎치기.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자, 밑으로 파고듭니다. 예. 자, 박차태서 잡채기 성공했습니다. 문보성이 앞판을 만회합니다. 자, 1대1 동점. 야, 끝까지 아, 경기장 외곽에서 힘을 실어봤던 문부성 선수입니다. 결승전도 네. 쉽지 않은데요. 그러네. 두 팀 뭐 진짜 팽팽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보시죠. 다시 들어오던 예, 김진우 선수를 네, 지금 네, 마지막에 잡채기가 들어왔어요. 네. 지금 앞무릎치기는 먼저 시도를 하고 중심이 무너지는 듯 했는데 와, 와 저기에서 살아납니다. 예, 끝까지 힘을 모아 버텼습니다. 네. 문부성. 자, 이렇게 1대1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자, 첫 판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뭐, 학교 모두. 그렇죠. 누차 말씀드리지만 어떤 팀의 분위기를 그 이제 시작점에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혹시 송주장 선수는 단체전의 묘미가 뭔지 아시나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너무 많죠. 네. 4대 3, 21판의 경기를 모두 보는 것이 단체전의 묘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감독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네. 싫어하는 얘기죠. 네. 그만큼 정말 이 정말 가슴을 네. 조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자, 부평고의 유선 감독입니다. 자, 그리고 송곡고등학교 최창목 감독. 아, 지금 두 선수 1대1 치열한 가운데 어디서부터야? 상대방에게 조금이라도 어깨의 높이를 내주지 야.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천천히. 있는 두 선수가 보이고 있습니다. 쉽지 않네요. 나중에 일어나, 나중에! 천천히! 세 번째 판, 1대1 동점. 밀리면 안 돼! 문부상과 김진우. 도망가면 안 된다고! 자, 슬쩍슬쩍 움직이면서 기회를 찾고 있는 청사파 문부성. 자, 살짝 들어갔던 김진우인데요. 자, 차 돌리기! 하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아, 두 선수 그대로입니다. 자, 네. 그대로인데 움직이는 것도 지금 조심스럽게 움직이죠. 그렇네요. 움직이는 과정에서도 어깨 위치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네. 다시 중앙에서 자, 밧다리 살짝 들어가봤던 김진우 다시 한번 자, 잡채기가 성공했을까요? 차돌리기가 성공을 했을까요? 자, 드디어 판독으로 갑니다. 문부성은 잡채기가 들어갔고요. 예. 홍사파 김진우는 차돌리기가 들어갔는데 그렇죠. 자, 와. 지금 아, 저 발 보이시죠? 이야. 오른발. 네. 네, 지금 와. 정말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네 방향의 모든 카메라를 돌려봐야지 정확한 판독 결과가 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종민 주심마저도 바로 예, 예. 지금 판단 예. 판정을 못 했기 때문에 예. 바로 비디오 판독을 이종민 주심이 요청을 했거든요. 예. 네. 오늘 유독 이렇게 팽팽한 네. 승부가 많이 나오는데 결과는요. 양 선수 동시에 다 동시에 다 했군요. 와. 와, 다시 가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예. 정말 이 동타임이었다. 예. 치열한 경기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자, 비디오 판독으로도 가릴 수 없는 승부를 펼치고 있는 예, 대단한 선수들의 경기력입니다. 아, 정말 눈을 뗄 수가 없네요. 문부상과 김진우 세 번째 판 다시 가겠습니다. 남은 시간 39초. 자, 1대 1인 가운데 두 선수가 이제 39초 남았고요. 여기서 승부가 나지 않는다면은 30초 연전전 경기가 주어지게 그렇죠. 되겠습니다. 네. 머리 안 내려. 아, 첫 판부터 정말 대단한 아, 문부상과 김진우입니다. 또다시 낮게 낮추면서 어깨 위치를 상대방보다 낮게 가져가려는 두 선수의 치열한 모습이 좀 보이고 있고요. 네. 아, 역시 지금은 네. 예, 일어서는 것도 굉장히 쉽지가 않죠. 치밀하죠. 네. 그렇죠. 네. 아, 경고 나오나요? 자, 홍삭바 김진우 경고를 먼저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홍삽바가 아차! 안타이 뒤치기 기술을 성공시키면서 문부성이 안판을 가져갑니다. 아, 문부성이 결승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김진우를 상대로 가져갑니다. 자, 준결승에서의 패배를 야. 만회하듯이 아, 이상윤 선수 송곳고등학교에 먼저 한 점을 안겨줍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오금단 기기에 이은 예. 안다리 기술을 들어가는데 바로 야, 이렇게 쓰러지네요. 네, 이제 안다리 기술 뒤치기 중에 하나인데요. 안다리 기술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자, 상대방의 와. 그 어떤 호미그리식으로 상대방의 예. 다리를 발목을 딱 걸어채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네. 네. 자, 결승전 첫 판은 의기양양하게 돌아오는 문부성이었습니다. 자, 선취점을 팀에게 안겨줬습니다. 네, 아까는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웃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그렇죠. 네. 이제 2번 선수들 이상윤, 최정태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 대결도 굉장히 지금은 네. 오,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2학년에 재학 중인 이상윤 선수 175cm 네. 75kg 잡채기를 주특기로 하고 있고 지난 시도 대회에서 소장급 2위를 차지했던 전적이 있는 선수입니다. 네. 상대 최종태 선수 3학년에 재학 중이고요. 170cm에 75kg 오금단 기기를 주특기로 하고 있고 징평 대회였죠. 지난 징평 대회에서 소장급 3위를 차지했던 전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학년과 3학년 학생 간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이상윤 선수가 물론 준결승에서 포인트를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최창목 네. 감독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죠. 그렇죠. 이 매번 예선전부터 이 팀의 아주 중요한 그 특점을 이상윤 선수가 가져왔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강한 선수들을 많이 이제 제압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네. 반대로 최정태 선수는 또 준결승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 네. 경고 두 선수 모두에게 나옵니다. 자, 지금 양 팀 이 선수들이 결승전인 만큼 매우 신중하게 삿발을 잡고 있는데 그래도 이 주심의 어떤 지시는 따르면서 잡아야지 아, 경기가 시작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네요. 예. 시작합니다. 자, 오금단 기기. 자,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예. 최정태. 삿발을 잡고 파고 들고 있습니다. 최정태. 자, 이제 한쪽으로 빠져 나와야죠. 그렇죠. 이상윤인데. 자, 오른쪽으로 빠져 나오려고 시도하는 최정태. 다시 그렇죠. 왼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자, 흔들어 보고 있는데 지금은 그대로. 네. 지금 이제 빈 공간을 노리면서 머리가 빠져 나와야 이제 뒤집기 기술 같은 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움직여, 정태야. 좌우, 좌우 스텝. 자, 조금 더 당겨 붙이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윤, 이상윤. 자, 안타리. 자, 안타리. 깨끗 뒤집기 성공. 최정태 뒤집기. 야. 최정태 선수 상당히 침착해요. 앞선 경기에서도 예, 비슷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예. 조금씩 삿발을 더 잡아가면서 침착하게 본인에게 완벽한 자세가 왔을 때 저렇게 뒤집기 기술을 예,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네요. 예. 자,
이상윤 선수 도망갈 곳이 없었어요. 꼼짝없이. 자, 안다리 기술이 들어갔었지만 가볍게 피해내고 바로 이제 뒤집기를 성공시키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윤과 최정태 두 번째 판입니다. 일단은 부평구의 최정태 선수로서는 자, 1대1 균형을 맞춰놓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클 겁니다. 네, 그렇죠. 앞선 경기 준결승에서는 최정태 선수가 승리를 가져왔었는데 그렇죠. 자, 이제 결승에서는 어떨까요? 일단은 한 판을 먼저 가져왔습니다. 예. 상대의 청사파 이상윤 선수 준결승에서도 한 판을 팀의 승점을 내줬었고요. 예. 자, 지금 이 결승 무대에서도 먼저 한 점을 내준 상황인데요. 사파다키가 매우 신중한 두 선수. 예. 자, 이번에는 주의를 해야 되겠죠. 앞선 판에서 지금 주심의 지시대로 따르지 않아서 두 선수가 경고를 받았었던 적이 있는데. 정태 거기서부터야 정태야. 경고 하나 받으면은 마음이 급해지게 되고 마음이 급하다 보면은 실수를 하기 나름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경고 웬만하면 받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아 나오나요? 또 다시 경고가 나오죠. 야. 네. 자, 최정태 선수. 자, 경고를 정말 길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경고를 받는 것보다는 어깨 위치가 중요하다. 난 나의 길을 가겠다. 이런 각오가 보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승리를 가져오면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약간 타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중요한 판입니다. 네. 이성윤과 최정태. 자, 지금 자 밑으로 또다시 파고 들어갈 기세인데요. 네. 자, 이번에는 자, 상대방이 밑으로 파고드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청사파 그렇죠. 이상윤입니다. 자, 서로가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윤과 최정태. 한번 차주고 들어가면 최정태 계속해서 아래쪽 공간을 노리고 있지만 지금 이상윤 선수가 잘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의치 않습니다. 네. 괜찮아. 좀 들어봐. 야. 괜찮아 정태야 침착할래. 시간 흘러가고 있고요. 이제 네. 20여 초. 풀었어. 괜찮아. 계속해서 기회를 노리고 있죠. 23초 남았고요. 이제 상대만 먼저 풀었어. 자 풀고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최정태가 아직까지 그렇게 급해 보이진 않습니다. 연장전 30초가 있기 때문인지 네. 적극적인 공격 모습을 정확한. 자 넘어뜨렸다. 지금 역이용 해버립니다. 최정태 승리. 밀고 들어오는 상대 슬쩍 피하면서 배지기 기술을 성공시켰는데요. 네. 네. 자, 이렇게 스코어 1대1을 만듭니다. 최정태가 결승전 부평구의 첫 포인트를 안겨줍니다. 역시 침착하고 정확한 기회가 왔을 때 공격을 하는 최정태 선수. 상당히 승리를 하는 모습을. 아, 상대방이 와. 지금 예, 뒷무릎을 잡으려고 뛰어들어오는 것을 슬쩍 피하면서 지금 배지기로 네, 승부를 냈어요. 확실하지 않으면 웬만하면 기술을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네요. 어떻게 보면 소극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상당히 좀 침착하다 이렇게 좀 보이네요. 자, 아주 지금 기대되는 대결입니다. 세 번째 선수들 강병우와 김남엽이 만났습니다. 먼저 강병우 선수입니다. 자, 강병우 선수 이 청장급의 최강자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앞선 세계 대회에서 모두 청장급 우승을 차지했던 선수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앞선 준결승 경기에서는 패하고 말았어요. 그렇죠. 네. 김병희 패배를 했었지만 네. 삼관왕이라는 강자고 김남엽 선수 플레이 굉장히 좋았죠 오늘. 그렇죠. 아주 뭐 과감한 공격을 멋지게 보여줬었는데 팀의 주장을 맡고 있는 김남엽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4학년이고요. 자, 3번 선수들의 대결. 아, 더군다나 지금 또 1대 1에서 만났습니다. 강병호와 김남엽. 아, 두 팀도 정말 치열한 경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기대되는데요. 네. 이 두 선수는요. 시작합니다. 자, 세 번째. 들배지기. 수고! 김남엽. 김남엽이 강병호를 상대로 첫 판에 가져옵니다. 이야. 김남엽 선수 뭐 아까도 와. 말씀드렸던 시작과 동시에 뭐 불도저 같아요. 무조건 들배지기 그냥 시작과 동시에 이야. 시작을 합니다. 와, 네, 강병우 상대로 주심의 예. 시작 신호가 있자마자 상대방이 안달이 들어오던 말던 그냥 예. 네, 피하면서 와. 들배지기 하는 모습 보십시오. 들어버리고 네. 자, 채 자리 잡기 전에 쓰러뜨립니다. 그렇죠. 예. 상대방이 이제 중심을 잡기 전에 강하게 예. 밀어붙이면서 승부를 냈습니다. 이거 좀 인상 깊은 승리였습니다. 네. 김남엽. 아, 강병우 선수가 어떤 선수입니까? 삼관왕에 빛나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뭐 전혀 주눅 들거나 이러함이 없이 그냥 야. 시작 신호와 함께 특히 이
박남현 선수의 상체 근육이 상당히 발달되어 두드러지네요. 네. 자, 이제 두 번째 판을 준비하고 있는 강병우와 김남엽 선수입니다. 자, 강병우 선수가 쉽게 이렇게 물러설 선수는 아닌데. 아니죠. 네, 강병우 선수가 이 밧다리 기술을 상당히 잘 구사를 하거든요. 예. 전혀 이 김남엽 선수에게 밧다리 시도조차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게요. 과연 두 번째 판은 지금 어떤 양상으로 가게 될지요. 자, 아직 삿발을 오른손을 넣지 못하고 있는 강병우 선수인데. 다부지게 삿발을 잡고 있는 두 선수. 그러니까 저 3학년으로서 팀의 제 역할을 못해준 것에 대한 미안함이 묻어있는 걸까요? 원래 표정이 없는 선수이긴 하지만 강병우 선수 갑니다. 두 번째 판 바로 들어갑니다. 김남엽 자 바치 강병우 태워갑니다. 강병우 1대1 동점. 야, 역시는 역시네요. 그렇죠. 와. 네, 강병우 선수를 좀 칭찬하자면 예. 타고난 유연성을 좀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자, 그 유연성으로 지금 네. 벌트에 받아친 느낌인데요. 지금 상대적으로 예. 보더라도 뭐 김남엽 선수의 이런 이야. 어떤 근육, 예. 갈라지는 이런 모습을 야, 이렇게 예. 보여주진 않고 있지만 상대방의 힘을 역이용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부드러움이 강함을 제압한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상대방의 힘을 잘 못 쓰게 만드는 그런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자, 세 번째 판은 어떤 네. 모습들을 보여줄까요? 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첫 판은 김남엽, 두 번째 판은 강병우였습니다. 네, 첫 번째 김남엽 선수의 과감한 들배지기 네. 이 직진 공격을 잘 피해만 낸다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강병우 선수가 부드러움을 이용한 승부를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운영을 가지고 그렇죠. 네. 그걸 또 김남엽이 느껴봤단 말이에요. 두 번째 그렇죠. 판에서. 자, 이 세 번째 판은 또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강병우와 김남엽. 상대 선수들이 와. 얘기하는데 강병우 선수 같은 경우에 힘이 네. 잘 안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 힘을 주면은 상대방이 좀 힘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듯한 느낌이군요. 네, 그렇죠. 와. 흘려보내거나 튕겨내거나. 네. 지금 준결승에서도 보여주지 못했던 본인의 주특기 밧다리 기술을 이용을 해서 한 판을 많이 한 강병우인데요. 중요한 세 번째 판. 자, 다시 들면 밧다리 들어갔죠. 바로 적어줘 밧다리. 강병우 결승전에서 자신의 진본명을 보여줍니다. 저 밧다리입니다. 알고도 당해요 야. 선수들이. 김남엽의 저돌적인 그 첫 판 승리. 하지만 강병우가 내리 두 판을 가져옵니다. 스코어 2대 1. 송복고가 앞서갑니다. 야, 역시는 정말 또 예, 네, 그렇죠. 강자 삼관왕 다운 면모를 보여줬던 밧다리로 삼관왕을 했지 않습니까? 야, 보시죠. 선수가. 네. 네. 자, 지금도 들배지기를 살짝 맞받아주는 척 하다가 밧다리를 갔거든요. 야. 저게 중요하네. 받아주는 네. 척 하다가 크게. 야. 와, 여기서 받아주는 척 하다가 정말 네. 와. 크게 한 판 넘어가는 야, 모습. 빠른 승부로 예, 강병우가 다시 한번 한 점을 야, 네. 원래 표정이 없는 선수인데 결승전에서 웃었네. 이기니까 예. 네, 우승을 보이네요. 자, 이어서 김준태와 심유찬의 대결. 성북고의 주장 김준태 선수 그리고 심유찬 선수의 대결입니다. 자, 김준태 선수 앞선 준결승 경기에서 춘천 기계공업고등학교가 3대 0으로 앞서가는 상황에서 위기에 야. 몰렸었던 팀을 역전의 발판. 네, 그렇죠.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던 주장 김준태 선수였죠. 야. 네. 자, 심유찬 선수는 준결승에서 3대 0 상황 4대 0으로 네. 끝내버린 선수입니다. 그렇죠. 자, 부계초 부평중을 졸업한 심유찬 선수 부평고 2학년생. 자, 지금은 또 부평고 입장에선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고 성곡고는 한 점을 더 내면 또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자, 아 정말 잡기가, 예. 네. 김준태. 뭐 결승 무대다 보니까 한치 양보도 없습니다 선수들이. 네. 유찬아, 왜 어깨 잡고 올라와? 최석박 김준태는 정말 큰 역할을 해줬어요. 그렇죠. 성곡고등학교가 지금 결승 무대에 올라 있는 건 어떻게 보면은 이 김준태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렇죠. 자, 과연 결승에선 팔 뺐고요. 결승에선 김준태 심유찬을 자 버팁니다. 자, 들배지기 잘 버텨냈어요. 주 선수입니다. 자, 이제 배지기 잡채기 들어갈 수 있는 김준태 안따리. 김준태 안따리. 밀어치기 성공. 밀어치기. 김준태. 와. 야, 오늘 뭐 주장으로서의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해주고 있는 정사파 김준태입니다. 대단합니다. 일어나가.
가슴이 붙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가슴이 붙어버리면 좀 보시죠. 네. 감독님께서 뭐 별 해줄 말도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지금 네. 잘해주고 있어서. 소곤소곤 그냥 네. 말씀해 주시네요. 아, 지금 배지기 시도 하면서 상대방의 중심이 뒤쪽으로 치우치자 안다리 기술. 빠지자 지금 뒷무릎 치기까지 들어갔네요. 와, 마지막에 뭐 3단 콤비네이션 기술이 들어갔습니다. 네, 네, 연속기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김준태. 자, 정말 송곳고의 기사 회생을 만들었던 김준태. 부평고의 결승 진출에 마침표를 찍어줬던 심유찬. 스코 2대1의 결승전. 그 네 번째 선수들의 대결입니다. 첫 판은 김준태가 가져왔고요. 네. 최창목 감독과 유선 감독. 두 선수들도 아, 두 감독들도 선수들 못지않게 지금 많이 긴장을 하고 있는 모습. 그럼요. 네. 올해 첫 우승을 노리고 있는 두 학교입니다. 네. 지금 뭐 이종민 주심도 보면은 뭐 심판님에도 불구하고 선수들보다도 지금 땀을 더 흘리고 있는 것 같은데 땀이 이렇게 많이 잘 안 네. 나시는데 다들 특히나 예. 이 선수들이 오늘 네. 유난히 또 이게 경기가 치열해요. 굉장히 네. 치열하다 보니까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야. 여름 씨름은 또 이런 묘미가 있군요. 네, 예. 그렇죠. 와, 지금 뭐 와. 선수보다 땀을 더 흘리고 아유, 있습니다. 비오듯이 예. 쏟아지고 있는데 선수들과 함께 고기 좀 같이 드셔야 되겠어요. 여기 끝나면. 네. 네. 결승전 네 번째 선수들 김준태와 심유찬 이제 두 번째 판 준비합니다. 너 들켜. 전화 가슴 내 가슴. 가슴 내. 자, 심유찬 태그. 아주 빠른 승부 1초 만에 끝냅니다. 스코어 1대1 동점. 한판 한판 쉽지가 않습니다. 와, 네.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심유찬. 자, 지금 시작한 동시에 청사파 김준태가 들배지기 시도를 뽑아 들려고 했는데 그 중심이 뒤로 이동하는 것을 이용해서 자 보시죠. 와. 중심이 뒤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바로 이제 잡채기로 예. 응수를 한 심유찬 와. 선수. 빠르고 강력했던 판단. 네. 자, 잡채기로 마감을 지었던 심유찬의 기술. 자, 이제 원점 상황에서 세 번째 판 준비하고 있는 김준태와 심유찬. 아, 근데 진짜 이렇게 힘들고 네. 치열한 접전임에도 불구하고 두 선수 지금 올라올 때 웃는 모습 보셨나요? 네, 굉장히 보기 좋네요. 네. 네. 밝은 얼굴. 그렇죠. 네. 네, 지금 네. 팔이 거의 뭐 숟가락을 들면 숟가락이 덜덜 떨릴 정도로 힘이 많이 빠져 있을 텐데 안 돼요, 차라. 자, 얼굴에 웃음만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두 선수. 선수. 네. 이런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은 거예요, 사실 정말. 네. 예. 그렇죠. 김준태 선수도 예. 네. 여유도 있어 보이고 예. 경기는 치열하지만 그렇죠. 저희 웃고 있는 모습 보니까 굉장히 흐뭇합니다. 아 네. 그렇네요. 결국에 뭐 가장 힘들어 보이는 거는 우리 이종민 주심만 가장 힘들어 보이는 두 선수는 막상 웃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자, 2대1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선수의 스코어는 1대1 동점. 세 번째 판의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김준태와 심유찬. 자, 들배지기. 다시 한번 들고 들고 버티고 버티고 김준태와 안다리 안다리 김준태 송곳고 3대1을 만들어줍니다. 자, 김준태의 승리였습니다. 야. 야, 정말 오늘 승부 정말 멋집니다. 특히나 예. 이 송곳고등학교 거의 뭐 낭떨어지에서 떨어지나 와, 싶었는데 준결승전에서 이 김준태가 역전의 발판을 마련해서 결승전에 올라왔는데 예. 자, 이 결승전에서도 자, 여기서 동점을 네. 노려보던 부평고였는데 김준태 이 승리 안다리로 자, 2대2가 아니라 3대1을 만들어줍니다. 상대방의 안다리를 팔을 빼면서 피했고 역으로 본인이 안다리 기술을 성공시키는 모습. 그렇네요. 네. 와, 이 안다리로 김준태가 오, 손흥민 선수. 찍어달라 이건가요? 아, 손흥민 세레머니. 아, 네, 네. 그래요? 네. 네, 이제 김지우 선수와 홍준호 선수의 대결. 네. 아, 저는 이 카메라를 빨리 좀 본인에게 가져오라라는 의미인 줄 알았는데 아, 제 해석이 잘못됐군요. 네. 자, 청사파 김지우 선수 2학년 177cm에 90kg 밧다리를 수축기로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자, 여기서 네. 홍준호 선수. 홍준호 선수 3학년 학생이고요. 187cm에 90kg입니다. 들배지기와 뒤집기로 수축기로 하고 있고 올해 열렸었던 선수권부 학삼배, 직평이삼배 역시 3관왕에 빛나는 선수입니다. 그렇죠. 네.
특히나 이 홍사파 홍준호 선수 승리를 하고 나면 덤블링 세레머니를 하기로 맞아요. 그 덤블링을 볼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3대 1입니다. 송복고는 한 판을 가져오면 우승이에요. 부평군 따라가야 하는데 첫 판 들매지기 홍준호 들고 돌면서 쳐야죠. 들어지기 성공. 와, 홍준호 어마어마한 힘을 보여줬습니다. 자, 아직까지 덤블링 세레머니가 안 나오는데 1대 예, 0이라서 아직은 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섣부르죠. 네. 예. 자, 와, 지금 이제 올해 달리 열린 대회 용사급 모조리 휩쓸고 있습니다. 삼관왕에 빛나는 홍준호 야, 지금 어마어마한 힘을 보여줬어요. 네, 들고 선수 들어서 너무 높이 올라갔어요. 야, 뒤집어 버리네. 와, 네, 들어뒤집기. 야, 자, 영암군민 속씨름단에 있는 허선영 선수의 맞네요. 네. 네, 주특기 기술 중에 하나인데. 아, 네. 화려하면서도 네. 완벽한 기술이었습니다. 신장이 홍준호 선수 187cm거든요. 예. 네. 큰 신장으로 그런 기술을 구사할 수 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김지후와 홍준호의 대결 두 번째 판 가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홍준호 선수가 좀 뭔가 자신만만한 모습이거든요. 네, 삼관왕의 어떤 여유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예. 김지후 선수도 준결승 또 역전의 발판을 함께 마련했던 선수입니다. 그렇죠. 이 김준태 선수에 이어서 김지후 선수마저도 승리를 하면서 팀에 이제 어떤 큰 기여를 했었는데. 그렇죠. 자, 상대 너무 강한 상대를 만난 걸까요? 첫 번째 판은. 이제 들어지기 한 판에 내줬었는데 두 번째 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김지호와 홍준호 두 번째 판. 자, 팔을 뺐습니다. 그렇죠. 팔 빠지고. 자, 이제 김지호 선수 정면 승부도 안 되겠다. 예. 이런 판단에 자, 팔을 먼저 뺐고요. 장기전 형태로 지금 그렇죠. 하는데 자, 다른 양상. 삿발을 홍준호 선수 조금씩 챙겨 들고 있습니다. 자, 다시 들었습니다. 다시 들어지기 나올 수 있겠는데요. 다시 들어지기. 들어지기. 어떤 텀블링 세레모니는 아, 안 나오고 아직은 네. 예. 아, 우승을 흘러까지 봐야 걸까요? 될까요? 예. 예. 자, 홍준호 와, 어마어마한 기술을 보여주네요. 뜨거운 이 기량을 야. 뽐내면서 자, 지금도 보실까요? 너무 높게 끌려 올라가세요. 들어뒤집기. 야, 연속해서 들어뒤집기. 아, 저 용수철 같은 허리. 와, 대단한 힘입니다. 아, 대단합니다. 정말. 예. 감탄사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야, 와. 홍준호. 네. 대단하네요. 대단합니다. 야. 이 자신감이 괜한 게 아니었습니다. 네. 홍준호 선수는 이건 아시죠? 예. 네. 여자친구에게 날린 하트일까요? 어머니에게 날린 하트일까요? 부평으로 네. 가겠죠, 이 하트는. 자, 3대 2 한 점차가 됐습니다. 자, 이제 자, 이창 선수와 김신우 선수의 대결입니다. 일단 신장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렇죠. 이제 청사파 이창 선수 신장이 195cm입니다. 상대 김신우 선수 신장이 175cm거든요. 무려 20cm의 신장 차가 나고 있습니다. 자, 3대 2 한 점 차에서 네. 따라가야 하는 부평고 동점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고 이희창 입장에서 끝내야 하는 상황이고요. 네, 두 선수 체중은 100kg으로 네. 네, 동일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나와 있고요. 자, 20cm라는 야. 큰 신장을 가지고 큰 신장 차를 지금 가지고 있는 이희창 선수와 자, 상대적으로 작은 김신우 선수일 텐데요. 자. 아, 삿발을 지금 예, 신장차가 나다 보니까 예. 또 삿발 잡기가 쉽지 그렇네요. 않죠. 예. 자, 어느 팀에 지금 여섯 번째 선수까지 왔습니다. 네. 3대 2 한 점차로 송곡호가 앞서 있는 상황. 자, 부평고로서는 이 마지막 예, 7번까지 가야만 하는 상황인데 자, 이희창과 김신우가 만났습니다. 20cm의 신장차가 나고 있는데요. 시작합니다. 자, 팟다리! 팟다리! 김신우! 팟다리! 성공! 쓰러집니다. 이희창! 중요한 첫 판에 팟다리로 끝내 가져옵니다. 그렇죠. 큰 신장을 이용해서 성큼 팟다리 기술을 걸어 성공시킨 이희창 선수. 자, 이 송곡고등학교 오늘 뭐 이 단체전 경기. 와, 정말 이 대역전 드라마를 네. 쓸 수 있는 그 상황에 지금 한 걸음 그렇네요.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예. 있습니다. 사실 그런 송곡고를 네. 맞아 부평구는 굉장히 좀 잘 준비된 상황에서 결승까지 올라왔는데 네. 자, 지금 이 판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 예. 지금 다리가 이창 선수가 다리가 엄청 깁니다. 네, 성큼성큼 저 뭐 네. 누구라도 저 밧다리 기술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걸리면 네, 정말 예. 다리가 기니까 정말 뭐 어떤 뭐 연체동물이 어떤 물체를 감아 예.
간식이 그냥 긴 다리를 이용해서. 그렇네요. 네. 자, 이희창 역시 준결승에서의 활약도 빛났던 선수인데 자, 결승 자 김신우 선수의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이 한 판만 더 가져오면 자, 이번 제52회 회장기 전국장사 시즌대회 우승을 차지할 수 있는 선곡보고 자, 부평고로서는 이번 판을 가져온 뒤 일단 원점을 맞춰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심장차를 좀 느껴봤는데 그렇죠. 네 경기 이제 예. 세 번. 아, 이종민 주심 계속해서 저 선수도 정말 얄쌉지만 이종민 주심도 계속해서 따돌리고 예. 있는 모습. 예. 지금 예. 경기 끝나면 빨리 저 차가운 음료를 준비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지금 한번 닦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땀을. 예. 지금 그만큼 이 선수들의 경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주심 입장에서도. 예, 그럼요. 네. 참된 여름 씨름. 아, 예. 앞선 경기도 서울고등학교와 서울고등학교 정말 치열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데 이 결승 무대마저도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가져가고 있는 팀인데요. 자, 초복에 펼쳐지고 있는 여름 씨름. 예. 결승전. 자, 우승이 정말 가까운 듯, 야, 보일 듯 보일 듯 잡고 싶은 두 학교의 대결인데요. 자, 이희창과 김신우. 고등학교 이창 이제 한 판을 남겨두고 있고요. 그렇죠. 자, 김신우는 지금 이제 동점으로 가는 8판을 마련하느냐. 예. 그 중요한 자, 오금, 두 번째 판 오금을 당기기. 잡고 김신우가 자, 다시 놓치고 삿발을 잡습니다. 자 바로 뺐습니다. 밀어치기 밀어치기. 자, 밀고 있고 밀립니다. 버텨보는데 다시 한번 그대로. 자 이제 김신우 선수는 저 자세에서 밧다리를 가는 척하면서 뿌려치기 할 수 있거든요. 자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 이 희창. 자 좋은 삿바 위치를 잡고 있는 홈삿바 김신우. 그렇죠. 김신우. 자 그렇죠. 뿌려치기. 자 여의치 않습니다. 상대방 알고 있어요 야, 이미. 그렇죠. 데뷔를 했습니다. 손 내려. 손 내려. 괜찮아. 침착해. 자 여기서 아 바깥으로 자, 나갑니다. 장외 35초. 자 이희창 선수 와. 지금 허벅지를 두드리고 있는 거 보니까 다리에 쥐가 나려고 하는 건가요? 아, 네. 힘을 많이 쓸 수밖에 없죠. 자 따라가야 하는 부평고와. 자, 이 한 판을 가져가면 결말을 지을 수 있는 송곳고입니다. 아, 장외 후에 네. 야, 허벅지 예. 힘들죠. 아, 지금 예. 준결승도 힘들게 경기를 했고 결승전까지 네.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이희창 선수. 두 선수 지금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 상당히 머릿속이 예. 복잡할 것 같은데. 김신우도 쉽게 내주진 않고 있습니다. 네. 아, 간절한 예. 선수들. 김진우 선수죠. 1번 선수. 자, 역시 또 조성모와 예. 아, 이번에 이상윤 선수. 양 팀 모두 다 간절한 마음은 똑같습니다. 네. 이상윤 선수는 또 이 결승 무대에서 또 네, 점수를 내줬지 않습니까? 네. 팀에게 미안한 마음도 클 거고 그만큼 또 아마 이 승리에 대한 간절함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35초 남았습니다. 스포 3대 2 상황. 이희창이 한 판을 먼저 가져왔고 두 번째 판. 35초 남은 상황입니다. 자 경고가 나오는데요. 아, 네, 상대방 너무 주구를 민다고 해서 이희창 선수 이희창에게 경고. 이희창에게 경고입니다. 35초. 자 빗장 들어갑니다. 빗장. 아. 자 빗장거리 빗장거리. 뒤집기. 뒤집었어요. 동점. 김신호 이종민 주심이 지금 판정을 내리지 못하고 비디오 판독. 비디오 판독 요청을 합니다. 비디오 판독 갑니다. 비디오 판독입니다. 야 오늘은 정말 이 명승부가 열띤 명승부가 계속 이어집니다. 아 와. 지금 마지막에 빗장거리 넘어가나 했는데 예. 아 지금 뒤집기가 거의 성공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김신우 선수. 자 이렇다면 또 1대 1이에요. 청사파 왼쪽 팔꿈치에다 홍사파 승리. 그렇죠. 야, 김신우의 승리. 김신우 많이 합니다. 동점. 자 이렇게 되면은 또 부평고등학교도 또 그럼요, 모릅니다. 역전에 그럼요. 또 발판이 예. 마련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승리였습니다. 김신우 네. 선수. 야. 들어가다가? 자, 빗장을 실패했는데 역으로 지금 이희창이 빗장거리 들어갔거든요. 다 이겼나 야, 싶었는데 이걸 뒤집네요. 마지막에 와. 허리를 이용해서 허리 힘으로 와. 뒤집기를. 근데 20cm나 무려 큰데도 자, 저 뒤집기가 먹혀들었습니다. 야. 대단한 승리를 보여줬던 김신우.
자, 20cm의 그 신장차를 극복했던 승리입니다. 아, 정말 짚어주신 것처럼 들어갔던 안다리가 네. 안 됐는데 상대의 그렇죠. 반격을 뒤집었다. 야, 힘을 좀 많이 얻었을 겁니다. 김신우 선수. 빗장 주고 빗장 받았는데 그걸 피하고 뒤집기로다가 네, 승부를 냈죠. 빗장이었죠. 맞아요. 와. 이제 세 번째 판입니다. 이 이창과 김신호. 자, 진짜 이 두 선수 모두 이제 뭐 몸이 땀으로다가 흠뻑쳐져 있고요. 정말요. 네. 자, 두 선수가 어쨌든 이 정말 승리를 거두는 선수는 우승 네. 혹은 다시 동점입니다. 야. 지금 이제 매우 중요한 게요. 예. 이창 선수 입장에서는 앞선 경기에서도 보셨지만 이 충북고등학교의 장사급이 장사급 선수가 아니라 농사급 선수가 장사급 선수를 대신해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인천 부평고등학교는 장사급 선수가 있습니다. 예, 물론 1학년이지만 그렇죠. 예. 만약에 이창 선수가 여기서 점수를 내주게 된다면은 팀이 위기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장사급 선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김영진이 준결승 이기면서 올라오긴 했지만 네. 자, 그만큼의 또 부담은 있을 거라는 말씀이시죠. 이창 그렇죠. 선수에게도. 체중에 열세를 안고 있기 때문에. 예. 반면에 이제 김신우 선수가 만약에 여기서 한 판의 승리를 따내준다 그러면 부평고등학교가 네, 우승할 확률이 또 높아지게 됩니다. 자, 아주 중요한 두 선수의 야, 세 번째 판 마지막 승부가 되겠습니다. 자, 숨죽여서 볼 수밖에 없는. 예. 자, 밀어치기! 밀어치기! 밀고 밀고 이창과 김신우. 자, 잘 방어하고 있는 김신우. 예. 자, 두 번의 밀어치기 기술을 시도했지만 이창 선수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시간을 조금씩 흘려보내고 있는데. 십자리 지금 힘도 없죠. 팔에 힘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예. 야, 다시 자, 팔다리! 외곽죠. 창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예, 예. 다시 가운데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37초 남았고요. 아, 이제는 예. 어떤 선수의 정신력이 더 강하냐. 아, 그렇네요. 네, 이게 이제 예. 승패를 좌우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유독 정말 예, 준결승부터 치열한 경기들이 많이 나오네요. 네. 아마 최근에 열렸었던 이 고등부 단체전 경기전에 맞아요. 중에서 이제 가장 예. 치열한 단체전 결승전 경기가 아닌가 이렇게 예. 보이는데요. 선수도 땀 굉장히 많이 나고 있고요. 경기장이 예. 좀 덥죠 지금. 예. 특히나 이게 습도가 예. 많은 날에는 이게 산소 농도도 낮거든요. 선수들이 호흡하기가 쉽지가 그렇죠. 않습니다. 예. 자, 손꼽고 역전의 드라마를 쓰면서 결승까지 왔고 한 판 남은 상황이고요. 아마 이 지금 이 경기가 끝나면 모두 다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러게요. 선수도 예, 경기 전 예. 쓰러지고 예. 이종민 주심도 아마 같이 쓰러지실 것 같을 정도로 지금 예. 정말 치열한 경기가 계속되고 있고 37초가 남은 상황에 두 선수 1대1인 상황입니다. 신우야, 다리 삭발에 신경 써. 신우야, 다리 삭발에 신경 써. 자, 다시 한번 어렵게 일어서 보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이창과 김신우. 자, 역전으로 가는 동점이야 아니면은 승리야. 다리 삭발에 신경 써. 우승일지 원점일지. 자, 시작했습니다. 갑니다. 이창과 김신우. 자, 남은 시간은 이제 30초. 금색전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자, 밑으로 파고드는 김신우. 어떤 판단을 할까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오금 당기기! 오금을 잡았습니다. 잡고! 자, 미끄러워요. 방어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오금을 잡았지만 지금 땀이 많은 상황에서 미끄러지면서 예. 지금 오금 잡은 걸 놓쳤거든요. 자, 이제 자. 10초 정도, 10여 초. 자, 다시 어떤 선택을, 어떤 선택을. 자, 이제 연장전을 두 선수가 그렇죠, 5초. 네,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초 밀어보는데 시간은 이렇게 모두 다 떨어집니다. 연장으로 가는 두 선수. 자, 이제 남은 시간은 두 선수 30초입니다. 이 그렇죠. 30초 양 팀의 운명이 갈린 30초. 네. 자, 이창 선수 지금 무릎을 좀 예, 잡아보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이 100kg 나가는 두 선수가 서로 맞잡고 움직이다 보니까 네, 그렇죠. 슬쩍슬쩍만 움직여도 이 무릎에 네. 굉장히 많은 부하가 가게 되겠죠. 예. 자, 부상 없이 잘 경기를 마쳐야 하는 선수들인데. 야, 김신우와 이희창 결국은 연장까지 갑니다.
물자 있잖아. 아, 더 간절해지고 있는 송복고 선수들이고요. 네, 간절하게 지금 네. 경기를 차마 보지 못한 채 기도를 하고 있는 이상현 선수의 모습. 자, 김남엽 부장이죠. 네, 김남엽 선수. 네. 양팀 모두 점수를 내준 선수들이 미안한 마음을 간절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자, 박수로 큰 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관중들과 선수들이고요. 야, 정말 이 열띤 그야말로 결승전. 자, 이제 두 선수 물러설 수 없는 30초입니다. 예. 정신력의 싸움입니다. 그렇죠. 삿발을 놓지 않고 끝까지 잡고 있는 선수가 아마 승자가 될 것입니다. 자, 연장전 30초. 이희창과 김신호. 잠시만 이제 25초고요. 자, 김신호! 김신호! 부평고등학교 김신호 3대3 동점을 만듭니다. 경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경기 시작 전에 괜한 말을 했던 건가요? 네. 자, 이렇게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두 학교의 결승전입니다. 7번 선수까지 드디어 또 오게 됐습니다. 야, 김신우가 20cm의 신장차를 승리로 장식합니다. 야, 어마어마하네요. 정말 예. 숨죽이고 자세를 한껏 낮추고 있다가 네. 지금 이희창 선수가 지금 살짝 움직이는 그 찰나를 놓치지 야. 않고 뒷무릎 치기가 지금 우와 정광석과 같이 들어갔는데 네, 야 어마어마한 힘이었습니다. 김신호. 야, 어디 부평고등학교 선수들 야. 네 번쩍 일어나서. 정말 기뻐하는 모습 너무 짜릿하죠. 아 네. 김신우 선수 아 땀 너무 많이 났어요. 정말 큰일 해줬어요. 네. 자 마지막까지 끌고 왔습니다. 김신우 이렇게 7번째 선수들 등장합니다. 김형진과 이혁준입니다. 아마 이 부평고등학교 유성 감독의 신의 한 수가 아니었을까. 앞선 경기에서는 이기훈 선수였었거든요. 김신우 맞아요. 선수가 아니. 근데 김신우 선수로 갑자기 결승전 멤버로 교체를 했어요. 라인업 교체를 했죠. 네, 유성 감독의 신의 한 수였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김형진 선수는 예, 준결승에서도 자신보다 큰 상대를 네. 쓰러뜨리고 올라온 선수입니다. 그렇죠. 3학년이고 175cm에 90kg. 상대 이혁준 선수는 180cm에 135kg. 자, 체중 차이가 무려 45kg, 신장은 5cm 차이가 야.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결승 김형진 입장에서 보자면 준결승과 네.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김형진 선수는 앞선 준결승 경기를 하고 올라왔어요. 그렇죠. 체력적인 소모가 있었고 네. 홍사파 이혁준 선수는 경기를 하지 않고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체력이 그만큼 덜 소모가 됐겠죠. 좀 알 수가 없는데요. 네, 지금 청사파 김영준 네. 선수 체력적 그다음에 신장과 체중 모두 이 열쇠를 안고 경기를 과연. 임할 수밖에 없는 자, 상황인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제 결승이 파이네 들배지기 소금 때립니다. 이혁준! 이혁준! 우승까지 딱 한 판 남아있는 부평고입니다. 자, 역전의 드라마를 쓰고 올라왔던 송곳고등학교인데 이번에는 부평고등학교가 그 역전의 드라마를 쓰게 되는 걸까요? 야, 자 이혁준 선수가 자 경험은 부족하지만 자 김형진 선수를 야 쓰러뜨립니다. 아, 지금 안타리 기술 들어왔는데 빠졌어요. 저 안타리 기술이. 네. 와, 수비 후에 공격으로. 아, 중요한 그 7번째 판에 첫 번째 판을 가져옵니다. 아마 여기에서 이 김형진 선수가 체급이 비슷한 선수였다면은 이 예. 이혁준 선수가 또 뒤치기 기술에 돌아갔을 수도 있어요. 예. 아, 지금 한 판을 먼저 따내가는 부평고등학교 이혁준 이렇게 선수입니다. 되면 이 기세를 지금 가져갈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혁준, 김신우에 이어서 이혁준. 지금, 자, 강병호 네. 선수죠. 지금 벌써 분위기가 지금 송곳고등학교 가라앉았는데요. 자, 과연 이 두 번째 판의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김형진과 이혁준. 아, 지금 천사파 김형진 선수 앞선 준결승 경기 투체금이나 아래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경기력 보여줬지만 정말 잘했어요. 예. 지금 준결승에서 소비됐던 체력적인 소모도 있었고 지금 또 신장과 체중의 열쇠를 안고 결승전 힘들게 지금 임하고 있는데 예. 그래도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아, 준결승의 신민성 선수보다 사실 이혁준 선수가 조금 더 체중이 많이 나가긴 합니다. 그렇죠. 더 어려운 상대긴 해요. 45kg이나 지금 네. 체중이 더 나가고 있는 이혁준 선수인데요. 네.
자, 3대 3 동점에서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선수들의 대결. 만약에 여기서 김영진 선수가 이혁준 선수를 누른다. 이건 정말 대이변이죠. 그렇죠. 부채급이나 차이가 나는 45kg 아닙니까? 예. 자, 마지막 승부를 앞두고 있습니다. 결승자 우승을 해줘. 밀어치기, 밀어치기, 밀어치기. 이혁준과 김영진. 예! 밀어치기 선수입니다. 대회장기 전국 천사 씨름 대회 우승팀.